네, 반갑습니다. 떴다 송만기, 네, 송만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아주 밖에는 지금 뭐 비가 많이 내리고 오늘 제가 신의 한수 방송을 했는데 사실 그 신의식 대표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무슨 질문하는 게안 들려서 이렇게 방송을 모니터해 보니까 제가 들리지 않으니까 답이 엉뚱한 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드려야 되는데 아까 신의 한수 방송 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변화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제 개파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신의 한수 생방송 프로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자, 계파 간의 친박과 친이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싸웠다. 우파 보수가 많이 싸웠다라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얘기를 7분을 안 넘기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길면 재미없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두 사람이 다 후보로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이 사람이 누굽니까? MB가 이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졌습니다. MB가 대통령이 되고서 친박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MB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이란 것은 여러 가지 MB를 부정하는 그런 언어 표현이고 그런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자, 바꾸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친이계 인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괴롭혔습니다. 똑같은 일이 양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양쪽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붙으면 싸움이 되는데 계속 그 싸움이 됐는데 아직도 이 시간까지도 그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파 간에 지금 싸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얘기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기기 위해선 계파 싸움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계파는 필요합니다. 내가 모시던 분, 내가 밀던 분이 대통령이 되고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계파라고 말하는 소위 자기의 조직이라고 하는데 조직원입니다. 그거를 탓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자기가 밀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그 사람을 미는데 우리가 보수라는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수라는 입장에서는 누가 되든지 이제는 뭉쳐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대구도 싸우고 대구도 싸우니까 지금 같은 6.23 지방선거 참패가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바른정당이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른정당이 표를 한국당 거다 가져왔습니다. 바른정당이 맞는 당입니까? 한국당이 맞는 당입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보수에서는 한국당이 맞는 정당이고 바른정당은 대통령을 탄핵한 집단으로 나간 사람입니다. 그럼 어디가 더 정당성이 있습니까? 저는 한국당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 바른정당에 나가신 분들 중에 생각이 잘못돼서 내가 실수를 했다. 아, 내가 거기 가는 게 아닌데 잘못했다. 박근혜 대통령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파에서는 그쪽으로 간 사람 다 매도합니다. 너희들이 바로 탄핵 세력이잖아. 너희들은 차기에 국회의원이면 안 돼.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바른정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모두가 욕합니다. 우파 쪽에서. 그러나 차기 총선에서 과연 이 사람들 다 배제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제 다 시켜서 다른 사람 공천 줄수 있을까? 지금 바른정당과 한국당 합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합쳐야 이긴다는 거 압니다. 이번에 경기도에 도의원 뽑는데 128명이 민주당이 되고 한 명이 한국당이 됐어요. 말도 안 되죠. 왜 졌습니까? 양평에만 해도 바른정당에서 도의원이 둘 나왔어요. 무조건 안 되는 거죠. 표 가져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을 밀어주는 그런 꼴이 되는데 그런 꼴로 가겠습니까?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 가기 전에
합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쪽에 간 사람들,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서 내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제가 그 사람들을 살려줍시다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자, 계파 간의 갈등. 지금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합쳐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많은데, 자,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가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정말 잘못했다고, 저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지를 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석거되지 않은 사람 있으면 좀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인사 마무리합니다. 자, 계파 간의 싸움 이제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새로 거듭나야 되는데 김성태 대표 잘해야 됩니다. 김성태 대표 다 물러가라고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김성태 대표를 갖다가 다시 유임시키자는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 자, 저는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말을 좀 아끼면서 하겠습니다. 김성태 대표 본인이 뭐든지 알아서 판단하시고 다른 것도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합니다. 자, 계파 간의 싸움,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과 합치는 문제, 이런 문제,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수단과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권을 뺏은 다음에, 우리가 국회의원 수가 많아진 다음에 그때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도 살리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심도 있게 생각하십시오. 떴다 송방기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네, 여러분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송방기입니다.